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발명품에 대한 무동력 터빈에 대한 발명품에 대한 것을 몇 가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물 속에서 어떤 물통에 말이죠. 예를 들면 이러한 물탱크가 있다고 봅시다. 이제 이건 지지되고 이렇게 된 물탱크가 여기에 있는데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포알 같은 거를 물 속에 이제 담궈놔요. 속은 비어 있고, 옛날에 이 대포알, 이거는 우리 시골에서 농촌 교회에 종으로 써도 참 좋았었거든. 때리면 종소리가 땡땡 하는 게 좋았었어요. 근데, 이러한 물탱크의 지지대에 의해서 물탱크를 설치해 놓고, 이 대포알 같은 걸 이 속에 넣어가지고, 여기는 밑은 뻥뚫혀 있고, 위에는 이제, 이런 된 상태에서, 이 지지대에 노라로 의해서 오르내리게 만들어 놓고, 이 컴프레서를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공기를 불어 넣으면, 이게 이제 공기가 차면서, 육중한 세지만은, 그거 다 이제 계산을 해서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세지만은 같은 부피, 그러니까 쇠가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이 쇠에 대한 부피 크기, 크기 이제 면적 몇 입방미터, 이건 입방미터로 계산해야죠. 입방미터하고 물에 대한 크기, 요만한 크기 입방미터 따졌을 때 이 쇠가 엄청 더 이제 무겁죠. 하지만 여기다가 공기를 주입하면은 문제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공기 주입하면 이만한 요거에 대한 입방미터 면적이 이만한 전체에 이렇게 입방미터 면적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는 이 물무게보다 이게 전체로 따지면은 이 요만큼에 대한 물무게보다 쇠라 할지라도 두꺼운 쇠죠. 쇠라 할지라도 속에 들어가는 공기량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 가벼운 거죠, 물보다. 그러면 여기다 컴프레서를 이렇게 해가지고 물을 공기를 주입시키면 이게 이제 나중에 뜨게 되죠. 이런 원리는 아주 연구를 깊이 하지 않고도 이제 이런 발명품을 만드는 분들에게 이제 이런 것이 되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이 제품 발명품 하나 만드는데 막 40년, 50년, 60년에서 걸리자니까 이렇게 쉬운 문제를 풀면서 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이제 가장 생각하기 해내기 쉽고 간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계산해 가지고 이것에 대한 부피와 이 쇠에 대한 부피 이런 건 이제 다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집에서 이제 자기가 이제 실험을 해서 이것을 이제 이렇게 발전기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상용화 시키는 분이 여기 이제 무동력에 보면 나옵니다. 이분이 TV에서도 나가서 이제 이분 촬영하고 이렇게 하는 걸 내가 봤는데 그러니까 이만큼에 대한 대포알 속에 공간에 비해서 저 공기를 주입했더니 이게 이제 뜨는 거야. 이제 떠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이렇게 올라왔죠. 뜨니까
그럼 여기 이제 체잉이 걸려가지고, 이 위로 체잉이 걸려가지고, 이쪽에서 이제 발전기를 돌리는 그런, 원리인데 그렇게 하더라고. 근데, 발전량은 이렇게 규모만 컸지, 뭐, 큰 발전량은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이런 분들이 이런 걸 하면서, 꼭, 알아야 될 거를 얘기를 안 하거든요. 이런 것도 뭐 자기 특허 냈다 그러니까 뭐 내는 거 모르겠는데, 그래서 내가 이 특허청에 가서 이그 부력에 대한 그 검사를 다 해봤거든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런 원리, 이분에 대한 이런 원리는 없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이분은 특허 냈다 그러더라고. 근데 특허청이 없는데 이런 게 있을 수 있을까? 자기는 특허 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공장하고 어디 몇 군데를 이 사람이 만들어주고 이제 사용하고 있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이분이 소개를 하면서 이 컴프레서로 이렇게 바람을, 여기에 대한 물이 좀차 있잖아요. 근데 이따가 바람을 넣으려고 그러면 굉장한 수압이 필요하거든요. 압력이 필요하거든요. 컴프레서가 이게 전기가 엄청 먹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위로 밀어 올릴 때까지 컴프레서로 이게 그 돌려가지고 공기를 집어넣었을 때이 컴프레서에 들어가는 전기량이 얼마냐, 전기량. 이거를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이분이 이해 안 하고 있거든. 그런데 그거는 얘기 안 해도 또 이분이 하는 얘기가 좀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떤 공장에 가지고 이렇게 시설을 해주고 전기를 일으키고 있는데, 들어가는 전기가 나오는 전기보다 많거나 같거나 하면 어떤 누가 돈 주고 이걸 시키겠냐고요? 근데 이분이 해준 거 보니까 아마도 들어간 전기보다 나오는 전기가 하여튼 얼마가 많든지 많기는 많은가 봐. 그러니까 이분에게 이 공, 이거를 일을 맡긴 분이 이제 가만히 있겠죠? 안 그러면 뭐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다든가 같다든가 하면 누가 거기다 돈 내놓겠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올라갔다가 공기를 빼버리면 이제 또 무거워져가지고 물보다 훨씬 무겁잖아요, 이제. 빼다귀만, 쇠 빼다귀만 남으니까. 훨씬 무거워가지고 이제 여기는 붕 떨어져 있고, 아까 공기를 뺐으니까. 떨어진 상태로 내려가니까 여기 또 이렇게 쭉 내려가죠. 내려갈 때또 체인 걸려서 또 이제 발전을 시키고. 이것도 공기 차서 올리고 내리고 이제 발전을 시키는데, 문제는 밑에 내려와서 이제 뚜껑 닫고 또 공기 집어넣으면 이게 뜨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뭐그 아주 뭐 하다못해 초등학생이라도 이런 거는 연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이제 내용에 대한 깊이가 굉장히 쉬운 문제죠. 문제 풀이를 한다 이렇게 치면. 근데 이분이 이제 그렇게 해준 거를 지금 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보면은 이렇게 해서 전기를 여기 다 쓰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런데 들어간 전기가 얼마고 나온 전기가 얼마인지, 뭐 나온 전기 몇 킬로라고 얘기하고 하는데 들어간 전기는 전혀 소개를 안 하는 거야.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도 이분 같은 원리로 이제 꿀뚜껑같이 크게 이렇게 아파트에 한 6층이나 10층 이렇게 해가지고 또이 원리를 해서 이렇게 이것이 오르락내리락 하면 전기 이렇게 해가지고 그 어떤 지역 몇 단지가 이걸 전기를 다 쓴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여간 이게 들어가는 전기량이 나오는 전기보다 좀 적기는 적은가 봐요. 또 아니 몇번 해봐야 그 얘기지만은 들어가는 전기량이 작고 나온 전기가 많아야만이 계산이 맞고 아파트에서 돈 들여서 그렇게 하는데, 그 아파트에 이제 경비 하시는 분이 소개를 한걸 한번 봤어요. 같은 원리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내가 이런 것이 과연 특허청에 이게 등록이 돼 있나고 다 살펴봤지만 없었어요. 없었고, 특허청에는 어떤 게 있느냐 하면은, 그 어떤 사람이 한국인으로 돼 있더라고. 한국인인데 이름 전번에는 저 한번 올린 게 있는데 이름을 지금 잊어버렸는데, 어떤 영상에 보면 그 사람 이름까지 올렸어요. 특허 낸 사람. 이렇게 이거 이분하고 이제 원리는 같아.
이렇게 하고, 그 옛날에 정미소 보면 이제 기계 돌아가고 뭐 쌀 이제 위로 올려가지고 이제 그 이렇게 쌀저 밀이나 뭐 쌀이나 찌를 때 이렇게 내려오게 하잖아요. 통에 담아 올려가지고 이게 올리는 그 벨트에 올리는 그 기구와 같이 그거가 똑같이 만들어졌더라고. 그 벽거층에 있는 거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양철로 이 벨트에 여기가 이제 오픈되어 있고 구멍이 여기가 막아져 있으니까 이거 이제 원리는 같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따가 이제 그 컴프레서로 바람을 넣으니까 여기 이 칸에 또 차고 이 칸에 또 차고 이 칸에 또 차고 하니까 이거는 이제 돌 수밖에 없지. 그야말로. 그 대신 이거는 이제 아까 같이 뭐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올 때뭐 쉬고 이게 아니고 이거는 그냥 꾸준하게 돌아가는 거지. 이렇게 된 거를 그 특허를 낸걸 내가 봤어요. 이건 내가 확인했어요. 이제 이렇게 되면 이게 돌아서 나오면 니로는 모양새는 이렇게 되겠지. 니로는 모양새는 이렇게 된다고. 예. 올라갈 때는 공기가 담아져 내려오고 내려올 땐 자동으로 공기가 빠져나가고 없는 거지. 여기가 오픈된 장소니까. 예, 이거는 제가 특허청에 특허 낸걸 봤어요. 봤는데, 근데 실제로 이 제품은 어디서 발전을 하고 있다? 누구가 뭐 어떠다 만들어 줬는데 뭐몇 킬로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영상은 못 봤거든요. 이 특허 나 있는 건못 보고 아까 얘기한 여기 이따가 대포알 같이 공지한 특허청에는 없는 건데 이분 특허 냈다고 그러면서 뭐 출연만 해놓고 특허 냈다고 하는지 뭐 그건 나하고 관계없는 얘기고 지금 소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타산이 맞으니까 지금 공장이고 뭐 아파트 단지 두 군데네 한걸 봤는데 그분들에게 일해주 그 해주고 돈을 받았겠죠. 그런데 이제 제가 특허를 낸거 다섯 개 중에서 한 가지는 이거하고 비슷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비슷한 원리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이런 비슷한 원리로 이렇게 돼가지고 이 비슷한 원리로 이거하고 거의 비슷한 원리예요. 완전 이렇진 않은데 이거하고 원리는 비슷해. 아까 얘기한 거하고 내가 낸 게. 근데 나는 이렇게 그냥 쉬운 문제는 내가 특허 신청하지도 않거든요. 이렇게 쉽지가 않고 내 거는 여기 또 특수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내 그거는 뭐 나도 특허 아직 떨어지지 않았으니까 소개를 안 하겠는데 하여튼 이 원리는 이거하고 같아요. 같은데 이게 이렇게 된게 아니고 다른 어떤 원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는 상당히 말하자면 오랫동안 연구해야만 그 찾아내는 방법이거든요. 뭐 이런 방법은 그냥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거고. 근데 이게 내가 해놓은 그거는 지금 특허를 지금 신청 저 심사 아니 그 특허 신청만 해놓고 내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왜 신경 안 쓰고 있느냐 하면은 내가 만든 이 원리에 특허 낸거 하나가 있는데. 이걸 내가 별로 신경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낸 거는 두 가지 정도로 써요. 물이 없는 데에서 물이 없는 바깥에서도 되고 바깥에서도 되고 하여튼 좀 이런 원리는 이거 비슷한 원리인데 아주 나는 기발한 방법으로 이제 하나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근데 바깥에서도 되고 또 물에 넣으면 물에서도 되는 거야. 이거는 물에 넣고 이거와 같이 이렇게 공기 이렇게 컴프레서 넣어서 하면 되는 거야. 이제 두 가지 양쪽으로 다 되는 거 그걸 내가 다섯 개 중에 하나는 신청한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그 정말 기발한 방법으로 해가지고 하나를 특허를 신청을 했건만 내가 이거를 실제로 집에서 벨트를 걸어가지고 만들어서 실험을 해봤거든요.
특허를 신청한 다음에 실험을 해봤는데, 이제 이 원리는 이거하고 비슷해요. 비슷한데 똑같이 이렇게 된건 아니고, 내건 아주 정말 깜짝 놀랄 방법으로 이제 이런 원리로 해서 이제 돌게 하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내가 그 물건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집에서 실습을 해봤어요. 한번 돌려봐 봤어. 봤더니만 이게 내가 연구한 그 방법대로 이 원리가 잘 먹혀지질 않는 거야. 아, 물론 되긴 돼. 뭐 지금 이렇게 쉬운 이런 거 방법도 되는데, 나는 또 특별한 방법을 하는데 안 되지 하겠어요? 물론 되긴 돼요. 되는 건 되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어떤 원리를, 이거 물 없을, 나는 물 없을 때 원래 하는 건데, 물에 넣으면 또 물을 가지고 이런 원리로 또 돼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전 페이지에서 내가 그 어떤 거하고 대조하면서 얘기한 거와 같이, 그 힘이, 이게 이제 돌아가는 힘이, 예를 들어서 뭐 들어가는 힘이 뭐 전기 1kg를 투입을 시켜서 이걸 돌렸다. 그러면 나오는 힘이 뭐 2kg다, 뭐 5kg다, 뭐 10kg다, 1kg 투입해가지고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는 나는 특허 신청도 안 해요. 근데 내가 이제 그 이거 말고 아주 기발한 방법으로 해서 하나 신청한 게 있는데, 그거는 내가 만약 특허가 나면요, 여러분에게 그냥 100% 공개를 시켜버릴 거예요. 내가 그거 안 사용을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내가 이제 그 특허 신청할 때는 1kg, 그거는 전기를 투입하는 건 아니에요. 뭐 1kg라든지 전기를 투입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컴프레서라면 전기가 투입되잖아요. 근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한 거는, 이거 물에 사면 컴프레서지만, 물에서 안 하면 그냥 돌아가, 그냥. 그냥 도는데, 그냥 도는데, 내가 생각한 것이 뭐, 이게 막, 100kg다, 막 1000kg다, 10000kg다, 이렇게 전기가 나올 수 있는 그게 안 되더라고. 실습을 해보니까. 이론은 확실한데, 이론은 확실한데, 실제로 실험을 해보니까 너무 실망인 거야, 이제. 전기가 적게 나오는 거야. 그 대신 뭐, 내가 이제 실험한 거는 이렇게 컴프레서에서 물에 담가놓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바깥에서 공기에서 하는 거니까, 이 다, 저 전기는 하나도 안 투입해. 그냥 저절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방법은 정말 기발한 방법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물에 넣으면 당연히 또 이것도 되고, 되는 건데, 그게 희한하게도 실습을 해보니까요. 실습을 해보니까 내가 막그 부풀은 꿈을 가지고 한그 정도의 양의 전기가 안 나오는 거야. 전기가 안 나온다기보다도 이 원심력이 한 동력이, 힘이, 파워가 그렇게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해서 내가 돌려보니까, 그 뭐, 전기가 쫙 곧밖에 안 나와. 아, 벨트 걸고 막 이렇게 막 돌아가는데도 힘이 너무 약한 거야, 이제. 이론상에는 막 엄청난 힘이 나오는 이론상인데, 실제는 또 그렇더라고. 그래서, 무동력을 하나 발명한다는 게, 그래서 세계, 전 세계에서 아무도 발명 못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역시, 그렇게 해서, 뾰족한 방법은 없더라. 그렇게 내가 지금, 마지막에 특허 신청해가지고 나오는 그거 말고는, 그거는 아주 강력한 힘이 나오는 그거 말고는, 다른 거는 그 어떤 것도, 뭐 쉽게 말해서, 뭐, 물살 센데 물 내려가는 거를, 위에서 이제, 그 호수 같은 거, 저위 상류에서, 뭐, 도랑 길이가 뭐한 100m다. 100m인데 물이 막그 급살나게 이렇게 그 경사져가지고, 이제 폭포만 아니더라도
많이 경사져도 원리는 같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서 호수를 대가지고 물을 호수로 내려와가지고 하부 지역에서 이렇게 치솟기게 만들어서 하면은 그 니론 그 위에서부터 밑에까지 내려온 그 높이만큼의 힘이 그 물이 솟구치는 힘이 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수력 발전 원리잖아요. 그거와 같이 그냥 그틀 안에서밖에 안 돼. 그렇게 그게 수력에 그 소수력에 대한 것이 물이 그 높이가 100m를 호수를 대서 내려왔다. 그러면 이제 물이 솟구치는 힘이 100m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한계가 돼 있는 거야. 이게 어? 그 이상 100m 내려왔는데 뭐 200m, 300m 내려올 만한 그런 힘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와 같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말 별볼일 없더라. 그래서 그거를 지금 우선 심사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내버려둔 거예요. 뭐그 그냥 가만두면 특허란 게뭐한 3년 돼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3년 후에 나오든지 말든지. 자, 그런데 지금 이게 무동력이라는 게 세계적으로 없는 거다 보니까 하여간 사람들의 관심은 높아요. 그렇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거 웃기는 거 그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원만한 거는 그냥 특허내봐야 에너지 보존 법칙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야. 그렇게 내가 지금 그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가 지금 특허가 현재 특허가 내 신청한 중에서 하나가 빠꾸 당한 게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은 모터를 두 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다가 이제 벨트를 거서 돌리는 거. 그 외국에서 하는 거하고 그거 이제 원리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그 사람들은 뭐 AC 전기를 발전시키고 있잖아요. 근데 나는 AC 전기하고 DC 전기로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1kg 1kg를 투입해서 이 모터를 돌렸어. 1kg를. 그러면 내가 좀 특허 신청한 게 얼마냐면 여기서 보통 최소한 20kg 이상, 30kg 이상도 막 전기가 나와. 이쪽 모터에서. 네. 나오는데 이거는 이런 거하고도 틀리잖아요. 근데 모터를 돌려서 모터에서 전기가 나온다 이 말이야. 나오는데 이걸 내가 지금 집에서 막 쓰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이거는 워낙 뭐 원리 간단하게 이렇게 뭐 대형 뭐 구조물 만드는 거 아니고 모터 두개 걸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내가 워낙 간단해서 집에 현재 쓰고 있어요. 쓰고 있어가지고 상당히 뭐 공짜 전기를 쓰고 있는데 특허청에서는 특허를 안 내주거든. 전번에도 이 얘기했지만은. 그걸 왜안 내주노? 모르니까. 어? 그건 벌써 이미 에너지 보존 법칙의 정통으로 걸린 데다가 당신이 그 하는 수작이 말이야. 이제 그렇게 말은 안 해요. 말하자면 비꼬아서 이제 말하자면 그 사람 하는 말을 따다 악센트를 붙여 말하면 그거야. 말은 좋게 하지 그 사람들이야. 아, 뭐 선생님 그 하신 거뭐 어쩌고 하지. 그렇게 한마디로 내가 듣는데 뭐냐면 당신이 한거 그거는 말이야. 어? 안 된다 이거야 특허가. 왜냐면 일단은 모터로 돌리는 거는 에너지 보존 법칙에 걸려가지고 절대 특허 못 내준다. 첫째 조건이.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그걸 무슨 장난치냐 이거야 이제 한마디로. 아이 그분들은 뭐 그렇게 말은 안 해요. 근데 이치가 지금 당신 우리를 뭐 가지고 놀려고 지금 장난치냐 이거야. 그 의도가. 아니 모터에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전기를 일으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거야. 그 사람들 얘기가. 그래. 아니 그러면은 내가 모터에서 모터 전기가 이렇게 가지고 지금 전기 현재 쓰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내가 가서 보여주면 될거 아니야. 물으니까 그걸 왜 우리 특허청에 가져왔냐 이거야. 우리는 그런 거 보고 싶지도 않고 거기 해서 만약에 된다 하더라도 당신 말대로 자기는 일단 이제 인정은 안 해주는데 당신 말대로 그게 된다 하더라도 그거는 특허를 낼 조건이 아니다 이거야. 모터로 인해 가지고 모터 돌리는 거는 특허가 날 사항이 아니다. 그거 알고 있어라 이거야. 뭐 무슨 사물을 뭐 바람으로 하든지 뭐 돌멩이를 하든지 사물을 해서 전기를 일으켜야지. 전기로 모터를 돌려야지 전기를 일으켜.
그걸 말이라고 하냐. 이렇게 이제 야단만 시큼 맞은 거야, 이제. 나는 쎄 빠지고 다가 돈, 어? 그, 저, 우선심사 신청하느라고 또, 돈 얼마 들어갔어요? 특허청에 우선심사 신청하는데도 20만 원 들어가지. 또, 저, 또, 변리사 비용도 보통 최하 100만 원에서 200만 원 하는 건데, 나는 이제 또, 어떻게 하지? 그 사람이 20만 원 줬어. 40만 원이 벌써, 이거에 대해서 해놨는데, 안 내주는 거야, 특허를. 안 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괜히 쓸데없는 용 쓰지 말란 얘기. 여러분들도 연구하면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모터에서 전기 일으키는 거는 절대 특허 안 난다. 그게 특허 안날 바에는 그렇게 외국 사람들 같이, 어? 외국 사람들 그 모터에서 모터 주는 그거 가짜 아니거든. 자꾸 사람들은 가짜라 그러는데 절대 가짜 아니에요. 가짜는 아닌데 내가 그 원리는 잘 알아요. 근데 내가 이걸 이 원리를 아니까 그 원리를 왜 모르겠냐고. 근데 그거는 가짜는 아니야. 돌긴 돌아요. 그리고 전기도 이렇게 일어나요. 일어나는 게 맞아요. 허나, 어? 그거는 얼마 못 가서 그냥 뭐다 타버린다고. 꽝 하고 터질지도 모르고. 그래서 제가 이 물건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뭘안 해봤겠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못하고, 이게 이제 발전기다 이거야. 일단 발전을 했다 이거야. 응? 모터로 돌릴 때는요, 그 전기가 이리로 못 가게 하고 한쪽으로 흐르게 하는 그런 거 있는 거 아시죠? 그걸 딱 달아버리면은 이걸 이쪽으로 달아버리면 이쪽에 전기가 발전기가 되고 그걸 이쪽으로 달아보면 이쪽이 발전기 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내가 신통해가지고 모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자 모터를 여기다 걸고 또 여기에서 여기다 걸고 이렇게 해봤다고 내가 해봤어요. 내가 이거 하면서 그걸 뭐안 해봤겠냐고요? 자 이런데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지금 이제 여기서 1kg 투입해가지고 여기서 20km, 30km 나왔어. 이제 일단 나온 게 확인됐으니까. 확실해요. 그래서 내가 이걸 알기 때문에 외국영상 그거를 그 가짜로 뭐 속에 배터리 넣었다 갔다 그랬는데 절대 그거 아니에요. 그건 맞아요. 맞고. 단지 쓰지 못해서 못 쓰는 거지. 발전은 분명히 되는 거예요. 근데, 자, 1kg 넣어가지고 20kg 나왔어요. 내 생각에. 자, 그러면 이 20kg를 넣어보자, 이게. 20kg 넣고 이따가 한번 걸어보자, 이게. 어? 그럼 여기서 얼마나 많은 전기가 나오겠냐? 이거, 이런 생각을 안 했겠어요? 내가 이거 하는 사람이? 어? 40kg가 나오겠느냐? 400kg 나오겠느냐? 이거 20kg 넣었어. 1kg에 20kg 나왔으니까 20kg 넣으면 400kg 정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이치가. 자, 이거 정말 재밌다? 하고, 이따가 또 못할, 이따가 또 걸었어. 또 걸었으면, 400에, 어? 400에 20을 곱하면 얼마예요? 어? 8, 어? 동그라미 3개를 하면, 어? 동그라미 3개 하면, 8,000kg의 전기가 나오게 돼 있는 거야, 이 원리로. 어? 그러면 1kg 넣어가지고 모다를 3번 걸어버리면 8,000kg라는 전기가 공식상 나오게 돼 있어. 공식상. 예. 그런데, 자. 이게 참 여러분 이거 내 하면서요 나도 여기서 이제 어? 살짝 미쳐가지고 맛이 뿅 갔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허 안 나온 통에 내가 지금 주저앉은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다 돼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20kg 넣으면 400kg 나오고 400kg 넣으면 8000kg가 나와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딱 발생하는 거야. 문제가 자 여기서 1kg 넣어가지고 여기에 20kg 나왔으면, 응? 20kg 나온 전기가 얼마나 풍부하냐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이쪽으로 걸었으면 20kg에서 400kg가 나와야지. 응? 또 여기서 400kg 나온 데서 8,000kg 그러면 400km 모터가 돌아가서 전기 나온 전기 가지고
8,000km가 나와야지. 예? 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내 착각이야. 내 욕심이고. 내가 절을 좌우할 수 없어요. 이게, 절이 안 맞으면 내가 떠나야지. 내가 절을 좌우 못해. 같은 원리야. 그렇게 이렇게 해봤더니,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자, 1km 넣어가지고 20km 나왔고, 20km 넣어가지고 400km 나왔고, 400km 뭐다 돌려, 전기 나온 걸 돌려가지고 8,000km가 나왔다 이거야. 이거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는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딱 나오면서 브레이크가 딱 걸리는 거야. 문제가 딱 발생하는 거야. 이거는 실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실험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렇게 내가 얼마나 그동안에 이런 문제를 많이 실험해봤겠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1km가 20km 되고 20km 나온 전기 가지고 또 400km 되고 400km 나온 전기 가지고 8,000km를 일으키면 결국은 1km 가지고 8,000km를 일으키는 거 아니에요. 전기를. 근데 이게 된다니까요? 안 되는 건 아니라니까요?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내가 딱 브레이크가 걸린 거예요. 여러분도 예, 그냥 켜고. 여러분도 내가 이 원리를 얘기해 줬으니까, 이걸 실험해보면 알아요. 실험해보시면 알아요. 그런데 여기서 딱 브레이크 걸려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이 작업은 안된 작업이다 하고 결론 내린 거예요. 난 이제 도중에 이것을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내가 아직 여기에 대한 거는, 많은 세월을, 몇십 년을 하고 이걸 버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불가능하다. 아마도 특허청에서 이걸 특허를 안 내줄 때는 특허청에서 이렇게 이게 된다고 하면 이 원리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먹고 나면 그것만 검사하는 사람들인데 전기 전문가고 특허청에서 특허를 안 내주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인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그래서 아니 1km 집어넣어가지고 8,000km를 만들어내는데, 특허가 왜안 나며, 이 원리가 기똥찬 원리가 아니냐, 이 말이야. 근데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특허가 안 나거든요. 그럼 왜안 되고 왜 특허가 안 나느냐, 이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내가 실제로 이것을 해본 사람으로서, 경험자로서 이 얘기인데, 이게 8,000km가 안 나오는 건 아니에요. 나오긴 나와요. 나오는데 이거는 쓸수 없는 전기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 영상에서 지금 모터 두개 해가지고 돌려가지고 뭐막 밑에 선 같은 거 없다 하고 막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자기 결백을 주장하려고 결백을 주장하고 하려고 보여주는 거 그거 가짜 아니거든요. 여러분 만만한 게 가짜라고 뒤집어씌우는데 절대 가짜 아니에요. 그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왜 특허를 못 내고 왜 물건을 못 만들어낼까? 내가 지금 이 얘기하는 걸딱 들어보면은 왜못 만들어내고 왜 특허가 안 나는지 여러분이 알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이런 일에 빠지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는 절대 특허 안 나고 또 1km 넣어가지고 8,000km가 나와도 이건 이 방법은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에요. 그럼 특허는 안 나도 자기라도 하나 만들어 쓰면 어때? 그리고 자기라도 만들어 쓰는 것도 안 된다 이거예요. 안 된다 이거. 왜안 되느냐? 내가 그러잖아요. 외국 영상 이렇게 만들어 하는 사람들 이거 이거 그 사람들이 물건 못 파는 제품 못 내놓는 이유 내가 늘 말하잖아요. 못 내놓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아니, 특허가 안 나도 물건이라도 만들어 팔수 있는 거잖아. 근데 이 사람 물건 만들어 안 팔거든요. 안 파는 게 아니라 못 팔지. 왜못 팔까? 자, 1km를 넣어가지고 8,000km까지 4단계를 올라갔을 때에, 그러면 이 모다, 하나, 둘, 셋, 넷 중에 이 8,000km를 일으키는 이 전기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이제 이다가 8,000km에 이제 부하를 걸면 또 달라. 이거는 그냥 나오는 전기를 부하 안 걸고 계속 이제 이렇게 올리 그렇지. 예? 이 8,000km 부하를 딱 걸면은 이게 또 뭐 몇십 분의 일로 확 떨어져 버리는 거야, 이제. 그런데,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정말 맥이 있어요, 맥이.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모다에서 모다를 돌려가지고, AC 전기를 엄청나게 발전시키는데 제품을 못 내놓고 있거든요. 절대로 그런 제품 안 나와요. 그렇다고 이게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돼요. 그런데 제품이 안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분들 특허 받았다고 그러지만은, 특허는 세계적으로 다 그 원리가 공통이에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특허가 안 나는데 한국에서 낸다든가, 한국에서 특허 안 나는데 미국에서 낸다든가, 이런 거 없어요. 특허의 원리는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미국 특허청이든지, 공산 소련 특허청이든지, 그 특허에 대한 기준은 전 세계가 다 통일되어 있어요. 어디 가도 한국에서 못 내는 특허는 호주 가도 못 내고, 소련 가도 못 내고, 뭐 지구를 떠나서는 내는 건 몰라도 못 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짜 그 이유 그거 이제 말씀드리고 끝낼게요. 네, 늘 얘기하잖아요. 이분들이 돌리는 거 그거 안 되는 거 아닌데 그 사람들 절대로 물건 못 내놓는다. 다른 사람들은 그냥 만만한 게 그냥 가짜. 이거 안 되는 건데 속에 배터리 넣어가지고 돌려서 가는데 그렇게 남을 함부로 그렇게 깔고 뭉길라 그러면 안 돼요. 어떤 분이 이런 원리를 이렇게 연구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원래 본래의 얘기, 8,000km의 전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1km를 넣어가지고 8,000km를 전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원리를 해서 쓸 수가 없더라. 내가 이 두 개에 대한 1km를 넣어가지고 20km 나오는 이 두 개에 대한 원리로는 내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근데 세 개, 네 개 달아가지고 8,000km, 1km 넣어가지고 20km, 30km 나오는 거는 내가 전기를 쓰고 있어요, 현재. 그냥 워낙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그, 내가 특허 내가지고 이제 상품 내놓겠다는 그거 말고 이거는 물건을 내 상품을 못 만들, 뭐, 제품을 뭘 못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못 내놔요. 왜냐하면 특허도 안 날 뿐더러 하나의 원리 때문에 쓸 수 없는 물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에 있는 이 제품을 가짜라고 제발 하지 마라. 아 진짜다. 아 된다 이거. 간혹 보면 안 되는 거 가짜를 하는 사람들 난 다 알아. 외국인상 어떤 거 보면 정말 엉터리로 말도 안 되는 거 딱 그 내용 딱 보면 아 저거 안 되는 건데 저거 된다 우기고 있다. 금방 알아요. 아, 이 모다를 하면서 내가 몇십 년 하면서 뭘 모르겠어요. 안 해보고서 다 해봤는데. 그래서, 아, 자꾸 얘기가 밀리는데, 1km를 넣어가지고 8,000km가 전기 나오는데도 이 원리는 쓸 수가 없다. 그러나 1km를 만들어가지고 20km 만들어내는 전기는 쓸 수가 있더라. 자, 그럼 이 무슨 개뼈따위 같은 소리라고 자꾸 자빠졌냐? 이렇게 이제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을 짓고 끝낼게요. 이 8,000km라는 전기가 발생을 했는데, 이 8,000km에 대한 그 힘을, 8,000km를 내게 한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 어디에서. 모다 4개 중에서, 둘, 셋, 4개 중에서 이 8,000km를 전기 이렇게 하는 부하가 과연 어떤 모다에 걸리냐. 그래서 내가 이걸 해서 돌려봤더니, 이 8,000km 발전하는 이 모터에도 열이 안 났고 이 모터에도 열이 안 났어요. 이 모터에도 열이 안 났어요. 어디서 났을까? 여기만 열이 나는 거야. 그렇게 결국은 이 8,000km라는 전기를 1km 넣어가지고 일으킬 때 전부 이거 힘으로 이 8,000km를 돌린 거야. 이거 힘으로.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열이 하나도 안 나. 여기는 그냥 금방 얼마 안 가면 열이 풀풀 나가지고 모다 타서 빵! 하고 연기 폭락이 생겼더라고. 그래서 이 여러 개를 이렇게 걸면은 기똥찬 방법이라고 생각했다가는 꽝이다. 이거야. 꽝이다. 왜냐하면
그 모든 모타 세계에 대한 부하가 한 군데 와서 다 걸린다. 한 군데 와서. 이것을 실험해보지 않았을 때는 몰랐어요. 실험해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히게 좋다고 막, 이거 막 한창 만들 때는 미친 듯이 했죠. 그렇지만, 이렇게 부하가 몽땅 다 여기와 걸리더라 하는 걸 내가 확인되면서부터 이거를 못 쓰는 거야. 8,000km를 못 일으키는 거야. 그러나, 1kg를 투입해가지고 20kg를 생산하는 한계를 달았을 때는 쓸 수가 있어요. 이거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만은, 이게 결국은 큰 상품 값어치가 별로 없어요. 이건 내가 지금 특허 지금 신청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근데 이제 하도 시원찮아서 지금 우선심사 신청 안 하고 있어요. 3년 후에 나든지 5년 후에 나든지 그냥 지절로 기한 돼서 자빠져서 나라 이거. 난 신경 안 쓰겠다 이거. 상품이 상품 값어치겠어야 뭐 거기다 돈을 투자하지. 그게 우선심사 신청할 거는 못 되더라. 아니 못 되더라가 아니고 이거는 우선심사 신청을 한 거라고 내가 한 거예요. 한 건데 빠꾸당했어요 지금. 그래서 내가 지금 이거 분명히 내가 쓰고 있는데 왜 빠꾸당 하나 하고 지금 법으로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싸울 판이에요. 그건 나중에 이제 하면 되고. 아 이거보다 뭐 미천 배더 좋은 게 지금 현재 있는데 이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요 지금. 특권은 5개 정도 내가 신청돼 있으니까 이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물로 하는 거 하고 모터로 모터 돌리는 거 하고 두 개가 지금 접혀 들어갔어 이제 세 개밖에 안 남았어요. 세개 중에서 한 가지가 가장 우수해서 지금 그 하나를 지금 현재 제가 중심점을 잡고 있습니다. 아, 이 하나는 물로도 하는 게 아니고 이전 페이지에서 내가 소개한 것과 같이 무게 무게 두 개를 똑같게 만들어 가지고 마그네트로 밑에 있는 힘을 빼버린다 이거. 빼면 여기가 중심이기 때문에 이게 위에끼 밑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 중력법칙에 의해서 떨어지고 또 이 자리에 오면은 또 마그네트로 힘을 빼버리고 그러면 또 이게 위에 올라갔다가 그거 무거운 힘으로 돌리고 돌고 이것만 이제 그 확실해요. 이거는 뭐 특허가 안날 이유가 없고 그게 내가 안 난다 그러면 이거 당장 하나 만들어 가지고 특허청 문 앞에 갔다 제품 만들어 놓고 전기 이렇게 줄 거예요. 아니 이게 뭐 열이 나기를 해뭐 여기다가 뭘 아까 전기 같이 전기로 돌리기를 해뭐 해. 그 마그네트 때문에 전기가 좀 들어가긴 들어가 안 들어가는 건 아니야. 그 마그네트가 이게 전기 힘뺄때 부하가 뭐 거의 안 걸리다시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마그네트에 들어가는 전기가 뭐한 1kg다. 1kg만 마그네트에 전기가 들어가면 힘이 다 빠지는데 그 크기는 10kg짜리 양쪽에 10kg짜리를 했던 100kg짜리를 했던 1000kg짜리를 했던 간에 여기는 항상 마그네트는 그냥 1kg만 일단 투입하면 힘이 싹 빠져버려요. 그렇게 읽기에 좋은 게 있기 때문에 뭐 다른 거뭐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고 있다 이거예요. 아까 얘기한 거 모터에서 모터를 돌려가지고 1kg를 투입해가지고 20kg를 현재 이렇게 해서 지금 내가 지금 여기는 전기가 많이 안 쓰이니까 우리 집에서 뭐 쓰고 있어요. 쓰고 있는데 이게 특허가 안 나는 거야. 특허가 안 나. 그러면 이 모다 원리는 외국에서 하는 그 원리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일단은 그분들은 AC 모다하고 발전기 사용하고 나는 DC 모다를 사용한다. 그게 달라. 다른 건다 거의 비슷해요. 물론 약간은 달라. 자, 그래서 이저 발전기를 아니 전기 모터를 통해 가지고 전기를 일으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안 된다. 우리나라만 아니라 소련, 미국 다전 세계적으로 이건 그것도 안 된다. 그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자꾸 뭐 얘기해봐야 그렇고, 아유 시간이 너무 많이 됐네. 아무튼 오늘 무동력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 특허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습니다. 앞으로도 또 시간 나면은 정말 알맹이 있는 그런 내용의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것입니다. 감사합니다.